안녕하십니까. 뉴스핀 김종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전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대표적인 국방안보정책 등 안규백 의원님을 모시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예. 예. 안 의원님은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장관으로도 여러 차례 강력 추천될 정도로 국방, 안보, 외교 분야의 정책통이시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함화평이 여러 번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 기대가 컸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어떠신지요? 그런 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예.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예. 아직은 민간인이 장관하기는 좀 이른 것 아니냐 예. 이런 기조하에 그런 것들이 좀 한마평만 나오고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남북관계가 상당히 위중하고 냉정적 체제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문민정부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이제 5선인데 장관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5선이고 지금까지 5선 동안 국방위 활동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간사도 세 차례나 하셨고 예. 국방위 그다음에 국방위원장도 지내셨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당에서 국방 안보 정책통 전문가이십니다. 예.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뭐 그 직에 예. 그 직에 매달린 것보다는 예. 어떤 책임과 임무가 주어지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생각이기 때문에 뭐 되든 하든 안든 간에 예. 하든 안든 간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항상 제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스위스가 예예. 내륙 국가이면서 해군이 있는 이유는 예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일 덕목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보 의식을 갖고 있는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맥락을 알고 남북관계를 대체를 하고 또 여야 관계에 소통을 하면서 중심축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념도 따로 없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그 윤석열 정부의 뭐 국방 안보 정책 남북관계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랄지 외교 안보는 전례 없이 냉전적 사고에 갇혀가지고 초보에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왔고 어떤 측면에서는 후퇴한 게 강하다. 이번에 북러 관계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 민족사적 측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까지 올 수도 있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남북 관계, 안보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평가하고 진단합니다. 예. 지금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힘에 의한 평화 그로 인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강화되면서 안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가중되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힘에 의한 평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2년 약 반 동안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힘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체 없이 쓰는 것이지 힘 자랑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함은 부러집니다. 남북관계는 힘에 의한 어떤 대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지 않습니까? 예. 레이건이 구소련을
고르바초프하고 뭐 4차례 대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이끌고 예. 구소련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닉슨도 모택동하고 만나서 중국을 개혁의 길로 이끌어서 오늘날 예.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예.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아이젠하워가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서 휴전을 했듯이 예. 저는 힘에 의한 강한 대적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할 일이지 예. 외부적으로 힘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는 외교와 남북관계 이런 문제는 대화로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사방팔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모든 채널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 관국뿐만 아니라 사실 다자 채널도 국방도 외교인데요. 예, 예. 외교 채널이 닫혀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떤 사태가 남북관계가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조절, 중재, 일을 할 그 나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는 고립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빨리 이 대화 채널과 외교 문제에 있어서 4대강 외교랄지 이런 문제를 옛날 수준으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남북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남북 당국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것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도 수렴이 되고 좀 중지가 모아진 내용입니까? 아니면 대표께서 뭐 그 개인적인 그 제안이셨습니까? 대표가 남북관계에 또 통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원로 그러니까 국방 외교의 전문가 그룹 예. 또 전직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 그룹들하고 예.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그 학습을 통하고 또 토론을 해서 아마 그런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수시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 여당이 힘에 의한 평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국방 안보 정책의 모토는 어떤 식으로 대한 방안을 갖고 주로 핵심은 평화를 위한 뭐 협상, 대화 이것인가요? 뭔가요? 한반도 평화의 고착을 깨기 위해서는 평화와 대화로서 예. 대화로서의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예. 비행기에 비교하면은 비행기 동체가 중심축이라 하면은 그건 국민의 신뢰고 예. 오른쪽 왼쪽에 대화와 평화를 중심축선으로 해서 예. 비행기가 연착륙을 해야 되듯이 예.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 대화와 평화의 양축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비행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아마 생각을 우리 당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나서 대북 정책, 남북 관계에서 대화는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1년 넘게 남북 간의 통신선 모든 게 다 단절되고 두절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게 대한 해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화, 당장 협상에 나서라 지금 이런 기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즉강끝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인들의 피로도랄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긴장된 삶이랄지 또 남북관계가 긴장됨으로써의 해외 투자들을 눈이 상당히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상당히 더 힘들어지고요. 네. 러시아와 중국이 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막히다 보고 악화되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화 거절하고 힘에 의한 어떤 평화를 하겠다. 예. 이것이 지금 실증적으로 실패했다는 이런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과감히 바꿔야죠. 예. 지체 없이 바꿔야죠. 저는 평화와 대화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너무 과거 민주당 정권이 유화적이었다.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었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북한이 핵도 개발하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전임 정권들의 유화적인 그 정책 때문에 이랬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의 비판이 그것은 많이 하고 하나만 있습니다.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요. 예. 북한은 1955년부터 밥 세끼 먹고 살기 힘들 때부터
핵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 대통령을 만나서 조선반도에 핵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대륙에는 우리도 없고 힘든데 예. 이 조선반도 이 북조선에서 그걸 핵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955년부터 핵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데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인민의 삶에 피폐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보릿고기 아사 잡아주고 그래도 그걸 끝까지 그 연구를 그 나름대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닌데 예. 민주당 정권에서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고도화시켰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들은 이미 1955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와서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북한의 위협이 이제 북한의 핵 그다음 미사일 뭐 탄도 미사일 이런 게 지금 현실화 고도화됐습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민주당 정부가 된다면 그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묘안이나 뭐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 그 대책과 해법이 있으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이중하겠습니까만은 북한은 예. 우리 민족의 같은 동족이면서 예. 또 한편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 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하. 그것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숙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얼려고 달래고 해서 그걸 가야 되는 것이고 예. 전쟁이란 게 핵과 미사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래식 무기 플러스 최첨단 무기가 예. 북한은 이를테면은 우주에 떠 있는 이 모든 이런 물체들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예. 거의 없습니다. 예. 또 방어 미사일 방어 능력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축 체계 킬체인 KMD 예. 그다음에 저 예. WMD 이 삼축 체계에 의해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에서 다 이 요격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가 있지만 북한은 전무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로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예. 모든 각기의 기능의 역할과 따라서 다 전쟁을 하는 것이 다만 비대칭 무기로서 북한이 핵이 있기 때문에 예. 핵이 있기 때문에 좀 북한이 좀 위협적인 존재라는 얘기지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월등히 더 앞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다만 우리도 핵을 왜 못 갖냐? 예. 핵을 가지면은 예. 우리가 유엔에서 탈퇴를 해서 북한처럼 외로운 고도의 섬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은 되지만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재직권 철수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의 핵무장을 뭐 용인하겠다 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란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 방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인데요. 예. 원래는 물가 상승률 예. 1% 2% 3% 연동해서. 이 정도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예. 예. 그렇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1919년도에 5년 전에 그것을 계약을 했던 것이죠. 예. 예. 그건 우리 국가 총 예산에 예. 10% 이상 올려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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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의 그 포션만큼 올려달라. 예.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예, 예. 기하급속으로 올려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죠 앞으로요. 예, 이게 되면 예,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협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 그러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지금 뭐 나오면 재집권 하게 되면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약한 고리를 가지고서 아마 덤벼들 것 예. 같은데. 예. 저는 과감히 그러면 알았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예.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 기지에 444만 평, 예. 오산 기지에 280만 평, 군산 기지에 300만 평이 지금 미군 땅 아닙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땅입니까? 예. 예.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 천만 평 되는 평지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런 시설을 갖춘 기지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오만방자한 거죠 여기에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방수권법, 미국 국방수권법에 모순이 박혀 있습니다. 아. 28,500명은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한국에 주둔한다는 모순이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철수도 미 의회의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데 트럼프가 아무리 고집해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의회가 반대로. 우리로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에 의한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봤다시피 자기 여차하면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가 지키는 자주 국방 체사를 우리는 항상 과체된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철수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핵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 가면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의 그 기조는 예. 비핵화입니까? 아직도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사수를 해야 됩니다. 항구적인 발전과 민족의 영생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남쪽만 비핵화되고 북쪽은 비핵화 안 되냐 예. 이런 문제가 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끝없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이 세계 유일하게 남은 봉건 국가입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했더니 좀 웃더라고요. 정전법 이후 주나라 이후에 첫 봉건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예. 혼자 다 통치했지 않습니까? 예. 인민들이 김정일 보면 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정상 국가를 우리는 머리 위에다가 지금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특별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을 같은 민족이자 원수로서 두루구루 바라보고 살아있기 때문에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된다. 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부 효력 정지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 합의는요. 최초로 포괄적 실천적 합의입니다. 이 9.19 군사 합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 72년도에 7.4 공동성명 예.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예. 6.15 DJ 때 6.15 공동성명 예. 저 노무현 대통령 14 예. 공동성명 예. 이런 보수와 진보와 뛰어넘는 그런 합의서에 기초해서 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포괄적으로 실천적으로 내용을 들어갑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해상, 육상, 공중에서 예.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예. 예. 사람 인간이란 게 감정의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지 말자. 예. 남과 북이 5km 이내에서 예. 여단급 기동 훈련을 하지 말고 예. 포사격을 하지 말고 예. MDL에서 예. 그다음에 저 북방 한계선 NLL에서 예. NLL에서 예. 어디까지는 뭐 훈련하지 말고 예. 포사격하지 말고 예. 서로가 예. 인정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 예. 평화 바다를 만들자 예. 이런 최초의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예. 합의인데 예. 굳이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북한이 그걸 침범하고 약속을 위반할 때는 국제사회에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호소를 할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걸 효력 정지시키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도 되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 22대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리고 앞으로 뭐 국방위 현안들도 많습니다. 그럼 9.19 군사합의 남북 간에 사실상 파기 상태에 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그럴 계획인가요? 예. 아, 그럴 계획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 최근 1년에 나오는 그 오물 풍선도 예. 대북 전단도 이게 대북 심리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예. 이게 이것이 도발로 물론 도발은 도발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견문 발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모기 보고 장칼 예, 뽑는다. 예, 예, 예. 그건 격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요. 예.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북한의 30~40배 앞서 있기 때문에 예. 작년 큰형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접근해야지. 예. 그걸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똑같이 행동이 아니죠. 먼저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으로 풍선을 올려버리니까 그쪽에서 예. 과잉 반응해서 예, 예. 우리한테 다시 오물풍선. 저는 그 오물풍선이 단순히 예. 어떤 쓰레기나 뭘 버려서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이릉 양보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거기다가 탄저균이랄지 예, 예. 생화학무기랄지 예. 물론 이제 탄저균은 전쟁 때도 쓰면 안 되는 그렇죠. 그 금기 예, 예. 무기이기 때문에 근래에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모르죠. 그건 북한이니까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 상식에 있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그 대북전단 날리는 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 행동을 저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뭐 그게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 그래서 지금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근본적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먼저 북한의 감정선을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예예. 예. 표현의 자유 이전에 경찰에서도 그걸 저 대북전단을 제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랄지 예.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재와 절제와 어떤 단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대북전단 날리는 민간 단체들이 좀 과감히 해야죠. 예, 자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제가 안 되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죠. 과감하게 예. 저지를 예. 제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것도 남북 관계 엄청난 그 파장이 일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서 북러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뭐 나온 내용들이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그 군사 동맹 내지는 동맹으로 전략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어쨌든 냉전 시대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판이 움직이고 안보판이 바뀌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90년도에 러시아와 수교를 했고 또 91년도에 북한이 친선 우호 협정이 폐기가 되고 우리와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증진되면서 서로 간의 문화, 역사, 의회 교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그렇죠. 북방정책이 이루고 북방정책이 성과를 우리가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이 치우쳐나 보니까 북중로가 돌아서고 특히 러시아가 극한 대치를 이루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측면에 저는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고도의 최첨단 기술이랄지 또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한테 전수해주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어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양국이 일방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자동 개입한다 이런 조항도 더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반도 안보판이 바뀌는 그런 민주사적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주변국과 함께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가지고서 앞으로 협상을 지난번에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동기북남 안전이 안 하겠다 안전이 않고 이제 단절하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하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굉장히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더 무모하게 될 수가 있고 특히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이제 오물풍선이라고 보면은 이번을 계기를 믿고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의 체결을 하고 나서 러시아의 뒷 배경을 믿고 뒷 배경을 믿고 한 번쯤 고강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1990년 34년 동안에 닫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협정을 맺음으로써 발효되지 않겠습니까? 28년 만에 협정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실험을 자기들도 해보겠죠. 그래서 오물풍선 저강도라면은 그보다 더 높은 중고 고강도의 어떤 도발이 이어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DMZ 안에서 그 북한군이 대규모 작업을 하면서 뭐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지뢰를 매설하고 이렇게 또 전방 그 사계를 이렇게 불모지를 조성하고 이러면서 전술도로도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군사적 긴장을 고조되고 있는데 아마 베를린 장벽을 벤치마킹해서 일부 대전차 방어 작전을 아마 피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재정상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지뢰를 매설하고
저 보여주기식 예, 상징적으로 남쪽으로 잠깐 좀 침범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북한 애들이 하는 그런 하나의 전술 전략의 하나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예. 그 기회를 고려를 해가지고 예. 어떤 다른 도발을 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군사적 긴장 이거 상황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상황 관리가 지금 상황 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 군도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상당히 지금 맞습니다. 중첩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병대 사건 이후에 예. 훈련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또 이 예. 예. 오물풍선에 의한 뭐 예. 주말 주일도 없이 예. 대비 태세 감추다 보니까 DMZ까지 상당히 지금 피로도가 지금 겹쳐 있다고 지금 예, 예, 보는데 예. 이게 지금 보통 일이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 당연히 그 생업에 종사하는데 큰 그 불안이 그러니까 오고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리 국내에서는 그것이 뭐 일상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CNN이나 BBC나 방송을 예. 타고 해외 가면은 한국이 일촉즉발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또 악영향을 또 미치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 김정은 이렇게 북러 간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 상징적인 메시지가 참 그 엄청나거든요 파장이. 그러니까 유엔 제재도 유엔 예. 제재도 이거 완전 이거 저 공호방망이 아니냐. 예. 손방망이. 손방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대북 자세, 동북아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설계가 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자체가 사실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네, 네. 이제 저런 식으로 가면 그 북러 간의 그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 여러 다방면에서 이렇게 저기 협력이 가속화되면 어떻게 해볼 뾰족수가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심포항까지 예. 심포항까지 수시로 왕래하면서 예. 최첨단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미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약과 양국의 설립 우호 관계를 뛰어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설립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우리 군 당국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여기 당국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 새로운 동북아에 대한 판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그 한중, 한러, 대북, 남북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지금 굉장히 상황 관리 내지는 앞으로 대책 대안을 갖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하고도 관계 그 한중 관계도 그렇고 한러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게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외통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외통수 그렇죠 고립무원이죠 고립무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이 고립되는 주변 사강이 다 등을 돌리고 멀리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우리 또 일본은 우리하고 어떤 그 저 과거사의 문제 민족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고리가 또 약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뭐 다른 나라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고 말이야. 예. 이게 상당히 그 고립무원의 외로운 섬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외교 관계를 빨리 복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대목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예.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예. 앞으로 상당한 더 위험이 도래할 수 있고 예. 힘에 의한 평화는 이미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예.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예. 대화와 협상과 평화로서의 예. 모든 것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협상. 예. 햇빛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예. 사람이 더우면은 외투를 벗습니다. 예. 예. 계절이 더우면은 외투를 벗는데 계속 추우면 외투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투를 스스로 벗도록 만들어야지 억지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미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과감한 전환을 해도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5선 되실 때까지 예. 국방위 활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 국군, 국방도 적지 않은 현안들이 많습니다. 최근 지금 그래도 가장 큰 게 최상병 사건 이 문제를 그 국방위 차원에서도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하고 가야지만 우리 군이 안으로 더 자정도 되고 그다음에 더 힘을 발휘하고 국민적 신뢰도 얻고 이럴 텐데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상병 사건의 쟁점은 한 7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왜 격노를 했고 예. 왜 화를 냈고 예. 그리고 왜 군에서 일어난 일을 예예.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예예.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한 사단장을 다시 복직을 시켜서 임무 수행을 하게 만들었는지 예.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북청에다 2차번 수사 자료를 예. 소위 문명국가 선진국가에서 아무런 서류 근거도 없이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 가서 손으로 집어왔는지 예. 허면은 다시 해병대로 다시 해병대 수사님 가지고 온 게 맞는 것이죠. 예. 예.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방부에서 저 검찰단에서 가서 손으로 집어왔는지 예. 임기 인수도 없이 가지고 왔는지 그게 누가 개입돼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 문명국가에서 아프리카도 아니고 문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점들을 명명백히 빨리 밝히고 예. 그리고 해병대 지휘부를 일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고 병사가 사령관을 고발하고 해병대는 국가에 충성하는 강직한 군이고 맞습니다. 군대다운 군인데 맞습니다. 해병대 자체가 지금 사기와 여러 가지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특히 지금 오물풍선 이후에 해병대 이사는 항상 경기태세를 가지고 있는 부대인데 예. 지휘부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예.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죠. 풍전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전등화라고. 일단 조속한 시일 이내에 해병대 지휘부가 빨리 교체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신된 면모를 보여줘야죠. 예. 그래야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아드님도 해병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둘째가 갔다 왔습니다. 해병대 갔다. 그런데 예. 해병대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 병영도에서 지금 뭐 근무를 하고 한 6년 전에 지금 제대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 해병대 간다 오를 때 어떻게 좀 굉장히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정예군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국방위원이셨고 예. 그때 국방위원장이셨나요? 간사였습니다. 간사. 국방위 간사였는데 아들을 예. 해병대 보내서 참으로 저도 그때 그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해병대는 뭐 아무나 대한민국 해병대는 아무나 해병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뭐 백년도 가서 인생 경험도 많이 했고 다 누구나 가는 건데요, 뭐. 그래도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굉장히 내 자식을 먼저 보내야지 국민들도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자식을 해병대 보내고 아들 두 분 다 군대를 셋입니다. 아들 셋입니다. 셋인데 군대를 다 백골에 있었고요. 백골에 맞습니다. 백골에 있었고 하나는 예. DP 그저 마지막 그 헌병 군사경찰 군사경찰 아, 예. 네. 다 자식 셋을 다 예. 예, 현역으로 보내셔가지고 예. 예. 참 그런 거 보면 국민들 마음이 최근 그 훈련병도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뭐 그다음 군에서도 지금 사망사건 사고 이런 것들 최상병 비롯해서 이게 지금 오랫동안 그래도 이 국방이 하시면서 군이 도대체 뭐가 달라 지금 뭐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군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변화와 혁신 많이 발전하고 예, 하고 인권도 많이 예전과 달리 많이 인권 지수도 높아졌고 이게 뭐 왜 그런다고 지금 더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근본적으로 지금 뭐 저기 과도기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건너가는 존재. 네. 발전해 나가는 인간이.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인류사를 보면은 정체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만 거듭거듭 그때그때마다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와서 오늘날 이렇게 그렇습니다. 문명사회를 이루고 대한민국도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지 말, 전체를 안 보고 이렇게 국부만 조그마한 것만 한번 보면은 답답해 보이는데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군도 20만, 50만 청년들이 예. 20대 50만 청년들이 에, 군집을 이루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주. 예. 이것은 특별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정신교육, 순화교육 이런 인성교육들이 군이 군대만 가면 그런 게 아니고 사회의 모든 병리 사회 현상들이 군대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군은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 예. 제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나약한 것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예. 꾀병도 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휘관들이나 간부들은 병사들이 아프다가 뭔 일이 있다 보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마음처럼 내 자식처럼 예. 내 조카처럼 생각하고 그런 차별적 접근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예. 이게 그냥 그게 지나치고 꾀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꾀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꾀병도 병이라는 것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병사에 대한 사랑과 애정 이것이 항상 자기들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은 장교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욕구하고 충족하고 거기서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 때 역대적으로 뭐 부대 관리만 하고 인권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그 우리 장병들한테 훈련을 소홀히 하고 훈련을 많이 안 해서 대한민국 군이 겉으로 보이는데 안으로는 굉장히 약군이다. 강군이 아니다. 이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저기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을 강도 높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이나 안보 이것이 강해졌습니까? 사람은 정신질도 하사불성 정신력입니다. 그리고 군심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군심이 모아져야 되는데 군심이 좀 군심이 지금 모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에 관련된 기본적인 훈련과 정서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예. 어떻게 군인을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쟁 때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해주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연금 제도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예. 일반 공무원 연금과 달리 예. 기여금도 낮게 내고 20년 근무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이런 모든 제도 시스템이 예. 그런 기조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훈련 역시 그 우리의 훈련 체계에 맞게끔 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병사들이 약한 것 같지만은 예. 유사시에는 굉장히 강인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저는 우리 인류사를 보면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배우는 최초 시라고 생각합니다. AI, 예. 챗GPT, 예. 컴퓨터, 예. PPT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보좌진 비서관이 잘합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배우는 최초의 시기입니다. 아. 우리 장병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아, 예. 국가를 위해서는 아마 국가가 누란 지기에 처음엔 발벗고 아마 나설 장병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북한이 그 천안함이나 이런 때 우리 예. 장병들이 해병대 지원을 또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 역사적으로 어떤 선례를 봤을 때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젊은이들 굉장히 강합니다. 나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강한데 그럼 우리 군이 우리 군 지휘부나 군 수뇌부나 그게 맞춰서 더 굉장히 또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군 수뇌부도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에 맞게 예. 우리 군 수뇌부도 좀 변화하고 예. 그런데 적응해서 사건 사고 없이 예. 국민의 자식인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뭐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직책과 직위에 맞게끔 역할과 능력을 완수를 해 줘야 예. 아, 톱니바퀴가 돌듯이 사건 사고가 없어진다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커리큘럼에 맞게끔 우리 군은 훈련화돼 있습니다. 예. 아, 군이 나약하거나 지난 문민정부 때 훈련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예. 아, 예. 지금 모든 9.12 군사 합의 같은 경우도 안전핀인데 안전핀을 지금 뽑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뽑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오선 국방위원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우리 군에 대한 그 국방, 예. 네. 국방부나 우리 군이나 군지부나 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북 그 군사 대비 태세에서 우리 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개전이 되면은 예. 우리 군은 3일 이내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아. 그리고 정신적 무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아, 군을 그것은, 믿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예. 평소에 일선 부대, 야전 부대 방문을 해보도 그렇고 예. 장교들의 살아있는 눈빛을 봐도 저는 그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 군인에 의한 예. 여러 가지 그 행동 예. 이런 것들이 군의 사기를 굉장히 저는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군인에 대한 부분은 일각에서는 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군이 더 자정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군을 흔들지 말고 정치권이 잘 지켜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윤석열 정부. 해당되는 얘기죠. 지금 용산을 우리 국방부를 탈취 뺏어서 지금 저 청와대가 용산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군 지휘부들이 얼마나 열패감, 낭패감을 느끼겠습니까? 용산이라는 건물은 우리 군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고 굉장히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 예. 예. 지금 용산에가 국방부 장관 있죠. 예. 한 곳에 대통령이 있죠. 예. 합참의장이 있죠. 예. 안보의 수뇌부가 세 개 기관이 한 군데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다. 예.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군 지휘부들이 말은 못 오지만은 예. 말은 못 오지만 얼마나 그 자존감 상실과 열패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복원을 해서 군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 기도에 보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선 국방위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장 하실 때도 그 국방위 간사를 하실 때도 굉장히 여야 모두의 신뢰를 받았고 또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또 군에서도 굉장히 안 의원님을 신뢰하고 굉장히 그 존경합니다. 이번에 22대 국방위 또 국방위 네. 활동하실 텐데 22대 네. 국방위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혹시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군을 이제 일단 먼저 최상병 문제를 네. 빨리 이걸 좀 종결을 짓고 다시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이상을 정립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방산 수출이 예. 방산 수출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올라와서 예. 지금 약 200억 부를 예. 금년에 달성을 예. 합니다. 예. 1977년도에 우리가 수출 100억 부라는 걸 상기해 봤을 때 방산 수출만 200억 불입니다. 그것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세계가 놀라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R&D 개발도 좀 다 깎아버렸는데 예, 예. 국방 R&D는 모든 과학 기술의 총하고 첨단입니다. 예. 예, 예, 국방 R&D에서 모든 이 저 첨단 무기가 발달되면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국방 R&D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조건과 복지 개선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쓸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방산 수출이 많다 보니까 동유럽에서 그동안에 폐쇄됐던 방산 공장들이 지금 재가동하려고 지금 벨트를 지금 손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우리는 더 진보된, 더 앞선 선진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더 R&D 개발을 더 박차를 가야 된다. 그런 생태계 조성에 좀 매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국방위에서도 진짜 여야 군 국민들의 모든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안규백 의원님의 그 좋으신 말씀을 우리 초선 의원들도 좀 새겨 듣고 앞으로 22대 국방위 활동하는데 큰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팸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전에도 한반도 안보의 판이 뒤틀리고 바뀌는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 총기를 세우고 경각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많이 뉴스팸에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정말로 그 오선 중진 진짜 국방 안보 정책의 진짜 전문가이신 우리 안 의원님을 모시고 너무나 좋은 의견, 진짜 생생한 의견.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22대 국회 국방위 활동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계획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민주당의 국방 안보 정책, 뭐 남북 관계, 대북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예. 22대 국방위에서 꼭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위해서 진짜 고경과 지금까지 경륜을 잘 살려서 우리 우정활동 할 때 아 역시 안보에는 여야가 없구나, 역시 안규백이는 다르다 이런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댓글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